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령대별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초급 1년차, 2년차, 3년차 쭉 해서 중급 1년차, 1년차, 3년차, 4년차 그리고 대학까지 이렇게 연결되게끔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조금 지금 상황에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버전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있어요. 아마 올해 이번 달 중으로 버전 업데이트를 새로 할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강의들이 새로 녹화되었고 했으니까 그걸 반영하도록 새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굵은 줄거리로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급 1년차라고 그러면은 8살 전후 만 7, 8세 정도죠. 이때는 스크래치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초급 2년차는 9살 전후예요. 이때는 앱 인벤트. 초급 3년차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기초 그리고 HTML과 CSS 그죠? 그리고 초급 4년차에서는 RS, JS, 러스트 기초, 하스킬 기초 그리고 리눅스를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리눅스. 근데 리눅스는 한국의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좋은 강의를 만들어 뒀어요.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수학 기초, 영어와 수학의 기초죠. 기초고 여기서도 영수학, 영어와 수학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영수학은 영어 더하기 수학이에요. 그냥 영어 더하기 수학을 구성을 했습니다. 영수학 기초는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중급 1년차 들어오면 이제 만 14세 정도에서는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러스트 중급 1년차, 중급 1년차 하고 그리고 중급 2년차, 중급 2년차에서는 마찬가지 러스트 중급 2년차에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급 3년차에서는 러스트 중급 3년차, 중급 3년차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급 1년차에서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RxJS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RxJS 그리고 또 CycleJS라는 것도 있죠. CycleJS 그리고 예, 러스트 중급 2년차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급 3년차에서 러스트 중급 3년차에서 이제 러스트 웹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여기서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도 있네요. 우리가 React.js 강의 올라와 있죠.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지 중급 3년차에 러스트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를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일단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급 3년차 정도 들어서 4년차에서는 파이썬을 공부를 좀 할게요. 파이썬 이게 왜 하느냐니까 머신러닝 관련해서 파이썬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과학 그리고 러스트 중급 4년차, 중급 4년차를 공부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러스트 기반의 머신러닝 그리고 러스트 기반의 로보틱스와 그리고 크립토그래피 공부하고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있죠. 네트워킹이라든가 등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중급 2년차, 러스트 중급 2년차에서 공부가 좀 많아요. 여기서 에피소드가 대략 거의 한 400개 정도 에피소드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에피소드하고 연습 문제 풀이가 굉장히 많아요. 연습 문제가 이 중에서 400개 중에서 연습 문제가 거의 한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 더하기 이론 100개 이렇게 됐어요. 에피소드 그러니까 중급 1년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사이 중급 1년차에 Node.js 강의 올라온 것도 있죠. Node.js도 좀 봐두시고 이 지금까지 올라갔던 강의들 중에서 빼먹어도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러스트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러스트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뭐 하스켈은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아니에요. 왜냐니까 러스트 속에 이미 하스켈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타입스크립트 개념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두면 그만큼 이익이에요. 그래서 빠뜨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급 사년사까지 마치고 이제 대학 과정에 들어가시면 사이클릭 스페이스 웹 코딩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감이 오시죠? 그래서 스크래치부터 시작을 해서 앱 인벤트를 거쳐서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거치고 하스켈 기초와 리눅스를 거치고 그리고 Node.js라든가 React.js라든가 CycleJS, RxJS 지금 버전 6 올라가 있어요. 버전 6.0, 버전 6.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돼요. 왜냐니까 이게 다 러스트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이 러스트를 보시면은 너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쉽게 러스트를 하려면 앞에는 이런 것들 다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는 그 자체로도 또 활용도 높은 언어이니까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3년차, 4년차 스페이스 웹 코딩은 얘는 주로 러스트를 이용합니다. 주로 러스트를 이용을 하지만 이 러스트를 잘 쓰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이 단계를 다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학은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강의가 영수학, 여기도 영수학 올라가 있고 중급 2년차까지 영수학 올라가 있어요. 영수학 있고 지금 3년차와 4년차는 아직 녹화 안 됐습니다. 3년차, 4년차도 영수학 올라갈 거예요. 미분, 적분 뭐 그런 거 일반 대수, 집합이론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